새롭게 방문하는 원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경남도지사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어려운 경남에서 민주당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뿌리, 우리 고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모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도 우리 경남도당을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 경남도당이 경남의 실질적인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한 민주당, 그리고 도민들과 늘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주실 우리 명철 부당위원장님께도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경남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시장 동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장 동수님들과 함께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민주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경남을 바꿔나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남 꼭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한 주입니다. 이번 주가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를 특검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 조사까지 마무리하고 나오는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다 받았고요. 그리고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특검도 제가 제일 먼저 요구를 했고, 그리고 특검이 요구하는 모든 방법의 조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그런 특검이 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줬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 폭행 사건 자체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록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좀 멋지게, 품격 있게 그런 정치와 사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치질하게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멋지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지도부 선출의 기준은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들끼리도, 우리 대의원들끼리도 멋지게 경쟁합시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정치, 대한민국을 함께 바꿔주십시오.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당원의 수준이 정당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수준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정말 멋지게 경쟁하고 경쟁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민주당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듯이 앞으로 촛불로 세상을 바꾸었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참여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도정에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도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남은 다음 주에 그동안 활동해왔던 인수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을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만들어 나갈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다음 주 중에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도민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제 이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하면 경제와 사회 그리고 도정을 확실하게 혁신하고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보고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